안녕하세요. 편TV 현원입니다. 날이 아직 많이 덥죠? 근데 꼭 가을이 금방 올 것 같고, 그래서 옷을 사려고 하면 여름 옷 사야 되나? 아니 근데 그건 좀 이제 약간 그쵸, 가을 옷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죠. 근데 아직 가을 옷 입기에는 좀 더운데 예쁜 옷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이번에 H&M에서 예쁜 신상들을 좀 골라봤는데 여기 여름 옷, 가을 옷 다 있거든요. 근데 막상 도착해서 딱 열고 보니까 비슷한 스타일들을 제가 꽤 많이 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예쁜 신상들 중에서 과연 어떤 걸 정말 최종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Yes or No 신상 배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부터 효노언니 픽 여러분 함께 보시죠. 첫 번째 배틀. H&M에서 두 켤레의 신상 슈즈를 주문을 했거든요. 둘 다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. 카멜 컬러의 메리제인 스타일의 가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죠. 그리고 또 한 켤레는 새빨간 컬러의 발레 슈즈 스타일의 굉장히 또 굽이 아주 낮은 편안한 슈즈를 골라봤어요. 좀 더 캐주얼하게 어디든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이 빨간 색상이 더 많이 들거든요. 이 레드 컬러는 지금 제가 청원 핏을 입고 있지만 이런 진 소재에도 예쁘게 어울리고,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뭐 초콜릿 컬러, 브라운 이런 데도 잘 어울리고, 호피 레오파드 패턴에도 레드가 완전 딱이잖아요. 이 레드 컬러의 슈즈는 항상 계절이랑 상관없이 늘 눈이 가는 것 같아요. 소재가 약간 스웨이드 같이 돼 있어서 가을 느낌이 더 확 물씬 나거든요. 두 번째, 카멜의 앵클에다가 스트랩을 거는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앞코가 되게 귀엽게 동그랗게 돼 있죠. 이건 굽이 좀 있네요. 이렇게 여유 있게 스트링 처리가 돼 있는데,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진한 색깔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봤을 땐 좀 색깔이 더 약간 연해요. 캐러멜빛이 더 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, 이 레드 같은 경우가 좀 더 어디든 잘 아무데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두 가지 신상 슈즈 중에서 저의 원픽은 레드 컬러 슈즈로 할게요. 자, 그 다음 이 원피스도 제가 고른 신상 아이템인데요. 되게 가벼운 청소재의 원피스예요. 지금 빨간 색상 신발이랑 신어서 완전 세트처럼 되게 잘 어울리는데, 원피스 자체가 가슴 아래에서부터 싹 퍼지는 라인이어서 이 몸매감도 좀 가려주는, 근데 이게 그냥 통으로 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나눠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일자로 떨어진 것보다는 좀 시선 분산이 돼서 더 뚱뚱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이 원피스에서 제일 예쁜 포인트는 여기 실제로 열 수 있는 이 단추랑 묶는 리본, 요것 때문에 이 원피스가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되게 가볍게 입기 좋고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여서 저는 이 원피스 Yes or No 중에 Yes입니다. 두 가지 원피스를 골라봤는데 둘 다 프린트가 있는 스타일이에요. 첫 번째는 완전히 맥시한 프린트 자체가 이렇게 블랙에다가 큼지막하게 패턴의 느낌이 싹 들어가 있는 이 롱 원피스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맥시 길이고요. 블루에 화이트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원피스 두 가지예요. 먼저 이 원피스부터 보면 얘는 여기 밑에까지 셔츠형으로 단추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소재의 촉감이 되게 두꺼운 듯 하지만 되게 시원해요. 곧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소재감, 완전 맥시 스타일이죠. 굽이 하나도 없는 걸 신다 보니까 더 긴데, 색감이나 패턴이 그냥 큼직큼직하면서 엄청 고급스럽네요. 그쵸? 여기다가 어울리는 예쁜 핸드백이나 발목 가조는 앵클 부츠 같은 거 딱 신어주면 가을에 너무 예쁘겠죠. 솔직히 말해서 H&M에서 좀 만나기 쉽지 않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원피스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원피스는 셔츠 스타일로 카라도 돼 있고요. 단추는 허리라인까지만 딱 오픈되게 돼 있어요. 패턴이 시원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을스러운 블루예요. 소재가 얘가 레이온이 섞여 있어서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그런 데 앞에 있으면은 되게 시원해지는 냉장고 원단 같은 차르르르한 느낌은 좋은데, 세련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올드해 보이는 그런 패턴감이거든요. 그래서 실물로 보고는 조금 실망하긴 했어요. 두 개의 원피스 중에서 저의 선택은 이 원피스입니다.
자, 이번에 입은 제 이 바지는요. 아래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핏의 청바지고요. 길이도 괜찮거든요. 지금 이렇게 낮은 신발을 신고도 바지가 끌리지 않을 정도로 길이 딱 저한테 예쁘고요. 컬러 자체가 가을, 겨울철에도 겉옷이랑도 잘 매칭하기 좋은 그런 블루진이어서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청바지는 yes or no 중에 yes고요. 이 위에 입은 탑도 리본으로 묶는 좀 걸치기 편한 스타일의 탑이고요. 두꺼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시원하게 바람이 약간 통하는 여기 밑단이랑 가슴 쪽에 레이스 테이핑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. 촥 퍼져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에 이런 이너탑 같은 거 하나 입고 걸쳐주기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레이어링하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화이트 블라우스를 제가 다른 디자인을 또 하나 골라봤는데요. 짠! 바로 이 화이트 블라우스를 제가 또 선택을 해봤어요. 이거는 엄청 모두 다 이 레이시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레이어링해서 입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소매도 벨 소매라 그래서 촥 퍼지는 전체 뭐 몸판도 뒤에까지 다 올 망사예요. 아주 분위기 자체가 엄청 소녀소녀한 느낌이거든요. 앞서 보여드렸던 가디건 스타일의 블라우스와 올 플라워의 레이스 망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의 픽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플라워 레이스 탑. 이렇게 캐주얼한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요. 시크한 블랙 팬츠나 블랙 스커트 또 원피스 위에다가 그냥 툭 무심하게 한번 걸쳐보세요. 굉장히 예쁜 레이어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. 니트 계절이죠, 가을에는. 물론 뭐 여름 니트도 있어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반팔 니트들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두 개의 반팔 니트를 제가 골라봤거든요. 첫 번째는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마치 뜨개질한 것 같은 폴로 셔츠 느낌의 니트를 입어봤거든요.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는 한데 이게 여름에도 또 입기가 되게 부담은 없는 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잖아요. 지금 청바지에도 입었지만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블랙 팬츠라던가 블랙 반바지 같은 데도 깔끔하게 되게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아주 좋은 데일리 룩으로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. 또 하나의 반팔 니트를 골라봤어요. 바로 이거예요.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보다는 더 약간 정장 룩에 가깝죠. 크롭 스타일이에요. 직장인 데일리 룩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골드 단추가 무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오히려 번쩍번쩍한 것보다 이 베이지 색상이랑 또 되게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고 이런 청바지도 되게 예쁘거든요. 어디든 좀 편안하게 매칭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는 해요. 확실히 원단이 엄청 좀 두꺼운 편이에요. 당장 입어주기에는 땀이 무지하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계절이 조금 애매하죠.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의 원픽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폴로 니트입니다. 이번에는 니트 3개를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가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컬러 카멜 색상. 브라운에 가깝기보다는 카키에 가깝다 그럴까? 원단은 면이어서 입었을 때 그 느낌이나 뭐 사이즈도 제가 좀 여유있게 시켜서 옷은 되게 편하네요. 그냥 딱 느낌이 어떠냐면 아주 부담 갖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아무데나 잘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가디건?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느낌. 소재감이나 이런 터치감은 굉장히 좋습니다. 약간 아쉬운 거는 좀 더 브라운 계열의 카멜을 원했는데 카키 색깔이 돌아서 약간 아쉽다는 거. 자, 두 번째는 뭐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네이비 컬러의 가디건인데 처음에 느낌은 약간 원단감이 좀 별론데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모두 섞여 있거든요. 가벼우면서도 좀 따뜻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근데 가격이 29,900원이에요. 놀랍죠? 물론 H&M에서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의 옷들을 당연히 많이 만날 수 있긴 한데 가격 대비는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옷이에요. 데일리 룩으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아이템이겠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빨간색 신발에다가 청바지, 네이비 컬러의 가디건 이렇게 가을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고른 니트가 바로 이거거든요. 면이랑 폴리 소재. 되게 신축성 좋은 쫀쫀한 그런 느낌 아시죠, 니트. 이제 요 가디건의 제일 포인트는 골드의 단추가 네이비 컬러랑 눈에 확 띄는 그런 포인트거든요. 이것도 당연히 데일리 룩으로도 너무 좋고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신축성이 좋은 원단이어서 슬림하지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. 또 지금 요 세 가지 아이템 중에서 원픽을 꼽자면 두 번째 네이비 가디건이랑 그리고 이 가디건이 마음에 들거든요. 좀 화려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은
이게 좋을 것 같고 더 데일리룩으로 팬츠 스타일하고 더 코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가디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가격들이 워낙 좋아서 두 개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엄청 이쁜 셔츠 두 개를 골랐거든요. 모양은 똑같은데 패턴이 다른 두 가지예요. 둘 다 다 이뻐요. 배틀의 의미보다는 진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블라우스의 제일 예쁜 거는 목라인에서부터 쫙 연결돼서 가슴까지 프릴이 들어가 있는 이 포인트가 되게 예쁘거든요. 소매 끝까지. 제가 이제 프랑스로 출장을 많이 다닐 때 프랑스 브랜드의 옷을 보다 보면은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이런 또 디자인들이 되게 입기가 좋은 게 가디건이나 뭐 맨투맨이나 레이어링해서 입을 때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옷이 더 예뻐 보인다는 거죠. 블루 컬러의 스트라이프니까 화사한 느낌이 드는 컬러감이고요. 제가 또 같이 입어볼 베스트를 하나 골라봤어요. 자, 이렇게 베스트랑 같이 입어줘도 괜찮죠? 네이비 컬러의 니트 베스트입니다. 약간 쌀쌀해질 때 가디건 말고 베스트를 레이어링하는 것도 가을 룩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. 볼록한 실버 단추가 들어가 있고요. 아몰도 넓은 편이어서 블라우스랑 같이 레이어링하는데 너무너무 편해요. 저는 이 네이비 베스트도 신상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. 자, 그리고 또 이 블라우스 다른 컬러를 제가 또 하나 했는데 바로 이 컬러예요. 이것도 너무 예쁘죠? 블루와 그린의 체크. 이게 조금 더 원단이 부드럽고 좀 더 얇은 느낌이고 이 블라우스도 베스트 룩이라던가 가디건 룩에 다 예쁘게 잘 매칭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이 두 개는 이 니트 베스트까지 해서 같이 세트로 하셔도 너무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 개 다 모두 예스입니다. 이제는 뭐 맨투맨의 계절이 오고 있죠. 또 H&M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이 반팔티만큼 요 맨투맨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.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예쁜 맨투맨을 두 개를 골라봤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컬러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그냥 깔끔하죠?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깨끗한 레터링의 맨투맨이랑 멜란지 그레이 컬러의 바로 이 맨투맨이에요. 이 자주색에 레터링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. 이 검정색은 그냥 프린트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요거는 이 글씨가 벨벳 소재 같은 게 한 번 더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모두 안감이 기모 스타일로 돼 있어요. 이제 바로 가을 되면 입어줄 수 있는 맨투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이 둘 중에 고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느 순간부터 지금 배틀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. 이 맨투맨도 두 개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둘 다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맨투맨도 반팔티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. 빨리 맨투맨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가을이면 뭐다? 트렌치코트다. 자, 트렌치코트 두 가지 스타일을 준비했는데 이거 완전 큰데요, 엄청? 전체적으로 좀 많이 루즈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카키 컬러입니다. 진한 카키가 아니라 연한 카키여서 그렇게 많이 칙칙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. 정통 트렌치 느낌도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단추도 예쁜 브라운 컬러가 딱 들어가 있는 포인트 단추. 엑스트라 스몰이거든요. 롱 스타일의 박시한 스타일을 찾으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좀 많이 큰 느낌이 드는데 색깔은 되게 예쁘네요. 칙칙해 보이지 않고 지금 요 스타일을 하나 골라봤고요. 또 하나 스타일을 골라봤거든요. 또 하나의 롱코트는 바로 이겁니다. 이것도 색깔이 일단은 흔하진 않죠. 앞에 카키는 약간 사각거리는 면의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. 그래서 더 입었을 때 움직이기도 편안한 그런 이제 원단이고 안에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이 원단이 조금 힘이 없이 부드러운 면 소재여서 자칫하면은 어깨가 되게 축 처져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살짝 과하지 않게 패드가 들어간 것 같고 색깔도 또 라이트한 베이지 컬러는 안 입어봤는데 얼굴이 엄청 화사해 보이네요. 여기다가 트렌치코트가 색깔이 좀 많이 환한 편이니까 모자의 색깔로 좀 톤을 다운시켜서 같이 매칭을 해줘도 괜찮겠죠?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가을 느낌이 많이 드는 스카프를 같이 입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두 가지 트렌치코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라이트 베이지의 이 트렌치코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
저의 H&M 신상 마지막 아우터를 보여드릴 텐데요. 근데 그 전에 먼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제 신상픽이거든요.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반팔 티셔츠인데 원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좀 도톰한데 되게 부드러워요. 겉옷들하고 같이 매칭을 했을 때도 원단이 부드러워서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첫 번째 블랙 재킷인데 와, 보자마자 되게 마음에 든 게 이 단추들 보고 이거 언제 다 풀었지? 이 생각했거든요. 똑딱이 단추예요. 완전 좋죠. 길이는 크롭이네요. 그쵸? 좀 어정쩡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원단은 약간 도톰한 편인데 되게 부드러워요. 저렴해 보이지 않게 윤기도 싹 돌면서 고급지게 나왔거든요. 요거 첫 번째 자켓 입어봤고요. 두 번째 자켓은 이렇게 셔츠형으로 나와있는 아우터예요. 비건이라고 아예 적혀있죠. 코팅이 되어있는 이런 에나멜 느낌이어서 비건 소재가 더 부담이 없거든요. 가죽 자켓 느낌처럼 입어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오픈을 해서 가죽 자켓보다 가벼운 느낌으로 걸쳐줄 수 있는 아이템. 안 입은 것 같이 엄청 가볍고 올리브빛의 그린 컬러가 오묘하게 이쁘네요. 찬바람 불 때도 오히려 이런 소재들이 더 바람을 잘 막아주거든요.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두툼한 원단으로 돼 있어요. 자, 그 저는 아까 그 블랙 자켓이랑 이 올리브의 자켓이랑 둘 중에 저의 픽은 바로 이 올리브 카키의 비건 자켓입니다. 자, 저의 H&M 신상 픽들 이 여름 옷부터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까지 굉장히 다양했죠. 역시 옷은 입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. 눈으로만 봤을 때랑 또 막상 입어보니까 다른 느낌들이 꽤 많았거든요. 자, 여러분도 제 영상 통해서 예쁜 옷들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 효나 언니가 또 계속해서 예쁜 신상 픽들 들고 올 테니까 구독, 좋아요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.